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자사 브랜드 연돈 볼카츠 점주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본사와 가맹 점주들 모두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네, 자 먼저 백종원 씨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가 이제 가맹 사업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들과 지금 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연돈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2018년에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은 돈가스집을 방문했는데 그게 굉장히 극찬을 받으면서 뭐 한 번에 맛집으로 떠올랐고 네. 그 이후에도 제 장소, 식당 장소를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호텔 옆으로 옮기면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21년에 이것을 본격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고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네, 한번 뭐 찾아가기도 어렵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줄 서서 좀 먹고 막. 맞습니다. 그런 저도 얘기 굉장히 실패한 적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들었었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백종원 대표와 연돈이 함께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먼저 지난 18일에 열렸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가맹 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사는 가격 조정을 절대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임의로 점주가 조정하면 계약 해지 사유인데 점주의 이익이 안 남는 가격을 팔던가 계약이 해지될 위험을 감수하고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점주들을 모집할 때는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장사를 해보니 본사의 광고대로 이틀 교육을 받고 만들어 팔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교육을 시키는 매니저조차 제대로 된 볼카츠를 만들지 못하면서 점주들을 교육시켰고 자, 이제 점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은 본사 측에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이만큼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본사 측의 입장까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이게 일단 가맹 사업에 관련하는 에서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 본부하고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 사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고 그것에 따른 뭐 순수익,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과장해서 제공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3억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무겁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내용인데 가맹점주들이 이제 가맹을 할 당시에 설명 들은 내용들이 예상 매출액이 뭐 3천 이상 수익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입을 해서 보니까 매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사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영업이 너무 수익률이 낮으니까 뭐 본사에서 제공하는 원료비를 낮춰달라거나 아니면 물건 가격, 그러니까 음식의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본사에서 거절했다라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가맹 점주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본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예.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고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거부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약대로 이행했다. 그래서 두가 지금 진실 게임처럼 가맹 점주들과 본부 사이에 본사 네.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공방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연돈 볼카츠 일부 가맹 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이제 정황이 네. 드러난 건데 네. 녹취록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녹취록을 보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거나 정보 제공에 기만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손해배상이 되거나 계약 해지가 되거나 이런 책임을 본사가 지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가맹점주들이 이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돈 받은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사 측하고
얘기한 녹취록이 지금 본사에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신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자, 1억 5천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랄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협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주는데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다만 협박이라는 게 이제 법률상 협박의 개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뭐 이렇게 해줄 것 같고 1억 안 해주면 또 마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추상적인 수준으로 말을 하면 법률에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협박죄까지는 안 가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읽는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박서리 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할 거다라는 게 무죄가 난 사건이 있어요. 예. 그것처럼 네 책임으로 할 거다가 사실은 나중에 혼내주겠다는 의미긴 하지만 되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법원은 봤기 때문에 무죄를 쓴 건데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뭔가 조치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이 다 뭐 공개된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공개된 내용 안에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또 판례 태도 중에 자기의 권리가 있을 때 권리 행사를 위해서 약간 위협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 이거 돈 받지 안 주면 다음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럴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정당한 수단을 넘어선다면 공갈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있어서 이게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 정당한가 아닌가가 만약에 형사 사건이 된다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양측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측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본사 측에서는 점주협의회에서 이제 매출 저하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가맹점은 성실히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았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사에서 주장하는 게 월에 영업하는 일수가 가맹점에서 매출액이 나오려면 영업일수가 길어야 되는데 영업일수가 지금 평균 영업일수가 너무 짧다. 그리고 이것을 본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본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일수가 짧으면 당연하게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건데 이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가맹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본사 측에서 이제 점주들의 그 녹취를 공개를 하자 또 가맹점주들도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가맹점주들이 지금 본사에서 주장,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률, 연 매출, 이런 월 매출 같은 걸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수익률 설명을 할 때, 홀 매출이 월 3천 원 이상, 이렇게 설명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수익률을, 월 매출 3천이면 수익이 순수익이 600 이상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법률상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측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그 정보 제공은 서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제공한 그 예상 수익률이나 매출 예상액 같은 것과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이거는 본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가맹점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녹취록에 녹취록으로 맞서고 있고 또 다른 녹취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적 공방에서 이 녹취록 어느 정도의 좀 증거나 어떤 이런 영향을 발휘하나요? 녹취록 자체는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다툴 때 저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촬영된 내용이나 녹음된 내용들이 과거에 이런 사실이 있었어를 입증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들이 있어서 법률에 정해진 게 계약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돼서 녹취록이 그것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 계약이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뭐 사업이라는 게 장사라는 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프랜차이즈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본사가 이거를 보상해 줘야 한다. 뭐 이건 법적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뭐 이를테면 저희 코로나 때 갑자기 전 국민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본사가 책임진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하지는 못할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맹사업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 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예상 매출액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허위 과장 광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 가맹점에 가입했다. 요게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사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법률적 쟁점은 그러면 본사에서 제공한 그 설명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풀려져서 허위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미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제 더본코리아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이미 더본코리아 측이 공정위에 자진 심사를 요청한 상태더라고요. 네. 이미 더본코리아에서 지금 계속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사실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했고 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요. 예.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